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위스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체크해보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봅니다. 자, 오늘은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네 가지 정리해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3주 만에 실업급여 신청이 폭증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멈추지 않는 헬리콥터 머니 유동성에 대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세 번째 이슈로는 코로나19의 위력을 보여주는 지표, 과연 관련된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얼마나 부진하게 될지 관련된 부분 자세하게 확인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사실 시장의 충격은 이미 많이 흡수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발표가 되고 나서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목요일날 아침에 네. 매주 발표를 하는데요. 의외로 최근 3주 연속 깜짝 놀랄만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왔지만, 오히려 3주 연속으로 그 목요일날마다 주가는 오히려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떨어져서 문제죠.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탄탄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워낙 실업 청구 건수가 많을 것이라는 이미 충분한 예견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악재로서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 200만 명, 300만 명, 많게는 2주 연속으로 650만 명이 났기 때문에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이런 숫자를 할 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숫자들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보시면 1970년대 초반부터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찍게 됐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보면 35만 건 정도가 늘상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한 1, 2년 동안을 보면 이게 20만 건 이하가 자주 나왔고요. 툭하면 10만 건 이하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바로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초 이전에는 항상 그래왔어요. 20만 건 이하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3월 20일 날 330만 건을 났고요. 330만 건 역시 사상 최대 규모가 났고요. 3월 28일 날 660만 건, 그리고 4월 4일 날도 조금 모자랐지만 결국 평균을 보면 반올려면 또 660만 건이 났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났고요. 그럼 이번 흐름에서 얼마까지 나올 수 있냐 그러면 미국에서는 천만 건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실업률 자체가 지금 지난번에는 10% 왕적으로 나왔지만 실업률 자체가 이제 20% 30%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 어떻다, 실업률이 어쩌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그것 때문에 더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예측된 부분인데, 사실 예측된 부분이라도 시장의 심리가 워낙에 좀 꺾여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크게 평가를 하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출렁임을 연출하게 만들 만한 계기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거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신청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미국에서 이렇게 돈을 풀고 있는 거,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푸는 게 사실 단기간의 충격을 좀 방어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좀 걱정이 돼요. 네,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헬리콥터 머니라는 게 뭡니까? 헬리콥터에서 보면 돈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고유 기능이죠.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네. 돈을 찍어내서 그냥 하늘에서 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받아가는 돈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헬리콥터 머니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보면 정상적인 채권뿐만 아니라 투기금 등급의 하일드 채권뿐만 아니라 상업용 모기지 유동화 채권,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CMBS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출을 만들어 놓고 그걸 채권을 만들어 또 증권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해서 어려운 이런 거 다 어렵지 않습니까? 상업용 모기지 유동화 증권, 대출, 채권, 담보 분증권 다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꼬고한 것들이라서 최종적으로 약간 투기적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다 사준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모든 것을 결국은 미국에 우리나라도 지금 무차별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 분위기가 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단적으로 뭐겠습니까? 결국은 부도로 안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면 개인, 사업체면 사업체, 또 중소상이면 중소사업자들한테 모두 부도들을 안 나갈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거죠. 분명히 좋은 얘기죠. 특히 지금같이 경제가 구조적인 경제의 어떤 악순환 구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최소한 저희 세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인류의 어떤 어떤 재앙이죠.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 중앙은행에서 하는 건 분명히 맞고 적절하고 아주 합리적인 수단이 되겠지만, 바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결국은 걷어들여야 된다는 거 되겠고요. 돈이 이렇게 풀리면 어느 나라 한쪽에서 돈을 쓰지 않는 나라면 그 돈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네. 지금 사실 보면 어느 나라나 다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일본도 돈을 쓰고 우리나라도 돈을 쓰고 미국도 돈을 쓰니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어딘가 돈이 가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금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지금 1,70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2011년에 기록했던 온스당 1,970달러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다른 나라 화폐 가치는 이미 사상 최고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달러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고가 좀 못 미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들 이렇게 돈이 워낙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결국 그것이 어떤 물건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한쪽 부동산 있지만 부동산도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면 많은 사람인데 야 그러면 안전한 거 뭐다? 금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도 여기에서 분명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금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기에도 좀 금값이 높은 수준이긴 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식 판단도 어렵지만 금은 진짜 어렵거든요. 네. 금이나 원유는 그 자체로서 부가치를 생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의 방향성을 투자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원유에 대한 3배짜리 그리고 지수에도 3배짜리 아래 위에 하듯이 금도 있거든요. 그냥 전 쫓아다니면서 말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요.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코로나19 그 이후에 이제 발표되는 지표들 내용을 봐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사망자 수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위를 기록이 되고 일간 사망자 일간 사망자 수입니다. 그런데 3월 16일자 보게 되면 맨 밑에 있는 거 18명 사망으로 나와 있는 게 코로나19였는데요.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죠. 4월 8일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당당하게 1등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1940명 사망으로 1등에 올라와 있고 오히려 1등했던 심장병 사망자 수를 사실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장병이 1774명 정도 그다음에 3위가 암입니다. 그다음에 4위가 사고 그다음에 5위가 만성폐질환 6위가 뇌졸중이고요. 7위가 알츠하이머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하루에 사망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 통계를 다시 한번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지금은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4월 8일 기준이니까요. 지금보다 좀 덜 나왔을 텐데 어쨌거나 1위에 지금 코로나19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저도 뉴스를 통해서 좀 봤는데 섬에 이렇게 임시로 사망자들의 관을 이렇게 보관한다는 그 사진 정보 약간 충격을 맞습니다.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 시신을 처리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데 사실 이제 저하고 교수님이 아까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원래 그 예상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좀 그게 이렇게, 아니래요. 지금 더운 나라에도 이미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변종이 나올 수 있고 또 재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약을 했다가 지금 개학하는 첫날 선생님부터 학생들이 지금 감염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시 한번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19가 제가 보기에는 쉽사리 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론은 백신인데 백신은 지금 기본 1년 반에서 한 3년, 4년까지 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물론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겠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기간 또 기관종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좀 멀리서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코로나 위력이 대단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유럽이랑 미국 각국에서도 그렇고 일단 집에 머무르면서 강제로 자가격리를 다들 이렇게 시키면서 모든 거를 다 중지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무기한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기한으로 가게 되면 다른 문제가 또 파생되니까 사회활동, 산업활동,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활동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큰 기업의 폐해로 올 건데
그렇지만 사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잠잠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일단 투표도 사실은 이제 원래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하시지 않았어요? 두 분 다? 사전투표를 예, 전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사전투표가, 몰라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예.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였다면서요? 맞습니다. 20%가 넘어가는 네. 걸 보였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집에 있다면 답답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참고 견뎌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어제 저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뭐 집단 면역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고 빨리 이거를 종식시키려면 그리고 영원한 종식은 없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완전한 종식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뭐 30명대, 20명대로 줄어들긴 했어도 이게 확진 환자가 줄어든 거지 맞아요. 이제 무증상 환자가 예. 어디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더 크게 퍼지게 되는 거죠. 네. 서로 서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슈.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미국은 또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지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보시는 많아 뭐 그 대부분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일단 닷컴 버블 금융위기의 최악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실적이 중간에 또 조정이 되는데 조정이 될 때마다 나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팩트셋 기준으로 보게 되면 -9.1%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살짝 이제 은행들, 특히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을 잠깐 봤는데, 네. 기본이 20-30%의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나쁘면 40 내지 50%도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크게 기대할 거 없는 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적이 당연히 다 안 좋고 물론 개중에서 뭐 언택트 관련주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 외에는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멈춰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그 낮아진 실적에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이면 맞다라고 해서 또 뭐 더 하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염두해야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뭐냐면 월가에서 제시한 기준점이 20% 아래였습니다. 20% 그러니까 정도는 괜찮다. 예, JP모건 체이스한테 준 게 그래 너희들은 이만큼 했으니까 요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거보다 못하다는 아주 심하게 못하다고 그러면 장이 빠지겠죠. 그래서 기준이 좀 요 정도 쪽에서 나와주면 좋은데 은행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낮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쵸. 한 20% 낮췄기 때문에 그의 기준인데 만약에 잘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은행주들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뚜껑 열어봐야겠죠. 그렇지만 은행은 제가 봐요. 그 금융주는 거의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건 살짝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가 나오고 또 항공주가 또 이번 주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항공주는 최악이겠죠. 항공주는 예, 항공주는 최악인데다가 항공 뭐 다 최악이겠죠. 어닝 가이던스가 나오면 만약에 다음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예상치가 나오면 정말 안 좋게 발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은 일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기준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네.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단된 그런 산업의 영역도 있을 거고 이 중단된 여파가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잠잠해졌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그 여부를 좀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은 또 휴장도 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 딱 걸리는 것이 네.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일날 총선이 있는데요. 총선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총선은 한국 총선, 대선, 지방선거, 미국도 무슨 대통령 선거, 그 상원의원 선거 다 똑같거든요. 네. 무조건 호재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선거라는 것은 어느 나라 선거든 간에 결국 다수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극히 예를 들어드리면 불과 3년 전에,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올 때요. 네. 트럼프 대통령 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주가 엄청 떨어질 거라고 다들 그랬거든요. 실제로 보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긴 날 네. 지금 딱 이 시간쯤이에요. 미국 시간 열리기 전에 선물시장에서 한가가 들어왔어요. 한가.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게 무슨 뭐 8%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주가는 급등 현상 끝났거든요. 네. 이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 떨어지지 안 되면 큰일 날 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누가 되든지 간에 다수의 국민이 민주주의를 이해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호재에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그 하나 있어서는 이제 약간 뭐 바이든 쪽, 트럼프 네. 쪽이 좀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섹터별로 약간 희비는 엇갈릴 수 있겠죠. 물론 있지만 네. 결국은 호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얼 고주얼 이 시간에도 지난 한 주 동안 월가를 좀 뜨겁게 달궜던 그리고 지켜봐야 될 부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윤 교수 함께했습니다. 좀 고맙습니다.